did you do it? Okay. Hi, Jane. We love you and miss you. Please don't catch COVID-19. No. That's not on my to-do list. No. Stay indoors. No. We love you. No. I miss you so much. XO. Okay, lots of hugs. Love you. Bye. Give me a hug. And hug. 너무 귀엽죠? 아, I miss you guys. Jack, Rachel, see you soon, okay? 미국 시애틀에 있는 제 절친 존의 아기들인데요. 존은 코리안 아메리칸이에요. 몇 년 전에 제가 구장을 할 때 한국에 KPL을 만들면 어떻겠냐고 둘이 막 신나갖고 알아보고 그러던 적이 있었어요. 그 당시에는 동호인들도 꽤 많았어요. 근데 요새는 구장도 별로 없을 뿐더러 좀 이렇게 쇠퇴하는 느낌이 들어서 참 안타깝습니다. 미국의 APA 8월 20일경에 한 열흘 동안 호텔에서 열리는데요. 볼룸장 아시죠? 커다란 무도회장. 그런 거 한 3개에 테이블이 한 2,000대 깔립니다. 어떻게 2,000대가 깔리냐고요? 테이블이 좀 작아요. 한 7피트짜리인데 그 테이블이 한 3군데 나눠서 2,000대 정도 깔린다고 합니다. 지역에서 예선전을 걸쳐서 이제 1년 동안 쭉 하겠죠? 1년 동안 쭉 해서 제일 최고의 팀을 라스베가스에 보내는 거예요. 세계에서 가장 큰 시합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. 아마추어들을 위한 시합인데요. 언젠가 제가 회원들하고 라스베가스에 정말 시합 아니라 시합이면 더 좋죠. 구경이라도 가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도 그날을 위해서 우리 모두 파이팅 합시다. 이번 주는 전주에 이어서 하단 끌어치기에서 분리각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 다음에 입사각 반사각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. 그 영상들을 보시면 볼이 이쪽 단쿠션으로 오는 건 확인을 하셨는데 단쿠션의 정확한 포인트로 볼이 가지를 않아요. 왜냐하면 볼의 지름이 5.7cm 정도라고 했지요. 근데 하단으로 갈수록 좁아져서 이 하단에서 중심을 치기가 그렇게 녹록지는 않아요. 그래서 내가 1mm만 가도 회전이 먹어서 들어가는 입사각과 반사각이 거의 비슷하다 했으나 회전 때문에 나오는 반사각이 이렇게 벌어져서 나오거나 아니면 더 좁아져서 나올 수가 있어요. 역회전을 먹을 경우에는 더 좁아져서 나옵니다. 그래서 중심에서 하단을 그대로 내려오는 게 중요하고요. 그 다음에 입사각과 반사각이 조금 벌어져도 여러분들은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. 초보들이 중심을 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. 단쿠션 쪽으로만 큐볼이 떨어진다면 오케이. 자, 한번 쳐볼게요. 자, 쳐보겠습니다. 이번에는 큐볼의 동선만 정확히 좀 보세요. 큐볼이 어디로 가나 한번 볼게요. 물론 하단 줘서 빠르게 치면 단쿠션 맞고 벌어져요. 근데 지금 어땠나요? 이쪽으로 떨어졌는데 반사각은 이렇게 벌어졌죠. 거의 뭐 똑같다고 할 수 있으나 약간 이쪽이 더 벌어졌어요. 이거는 큐볼의 중심 하단에서 약간 오른쪽을 회전이 먹었어요. 회전이 먹으면 입사각, 반사각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재회전이라고 하죠. 큐볼이 가는 방향, 그 방향으로 이렇게 더 벌어집니다. 다시 한 번만 쳐볼게요. 입사각과 반사각이 비슷하게 나왔어요. 하단을 주서 끌어치기 했을 때 다음 포지션이 이렇게 나오면 저쪽에 있는 공 훨씬 치기가 쉽겠죠. 우리가 상단이나 중단 줬을 때 나오는 각도 이렇게 포지셔닝을 할 수 있지만 하단을 줘서 이렇게 다음 포지션을 하는 연습도 좀 해보세요. 그리고 내가 상중하를 자유롭게 쓸 수 있다면 훨씬 내가 더 많은 볼을 구사할 수가 있겠죠? 여러분 루틴 기억하시죠? 초크칠 먼저 해주세요. 초크칠 하면서 두께를 봅니다. 저 두께로 쳐서 하단 줘서 치면 어느 쪽으로 가겠다 이렇게 길도 한번 보시고 스피드도 이 공중에서 스트로크를 좀 해주세요. 하단 끌어치기는 어느 정도의 스피드가 있어야 합니다. 스피드가 없다면 하단을 줘도 다 앞으로 밀리게 돼 있어요. 스피드도 한 2의 힘 정도로 칠까? 하고 팔이 기억을 할 수 있도록 몇 번 해주세요. 그 다음에
이미지공을 그렸으면 큐볼과 이미지공과 오른발까지 일직선을 맞추고 그려서 중심 당점에서 하단 주고 팔이 기억을 하기 때문에 아까 그 스피드로 칠 거예요. 자, 맞다 싶으면 쭉 땅. 그 상태에서 천천히 일어나고 다시 한번 쳐보겠습니다. 이 연습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큐볼의 동선이에요. 큐볼이 어디로 가는지 항상 체크하시고 우리 지난주, 지지난주에 배웠던 상, 중, 하 오늘까지 한 거 생각하시면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렇죠, 루틴이에요. 루틴 정말 중요합니다. 그 다음에 생각할 거는 당점과 두께와 스피드입니다. 이렇게 해서 제 이목적을 어딘가 놓으시고 상중하 당점을 이용해서 포지션 공부 많이 해주세요. 다음 주에는 스크래치 게임 할 건데요. 스크래치 게임도 상당히 재밌습니다.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직도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안 하신 분들 오늘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.